쓰레기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준 잘해서 던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7평의 공간에 모든 걸 다 넣어놨네요. 투명한 유리를 지나가는 게 너무 재밌네요. 이게 무슨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아 잘 나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서 자취 3년 차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오인영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서 3년 사신 거예요? 아니, 여기 이사 온 지는 한 달 됐고 원래 강남역 근처에서 2년을 살았어요. 진짜 완전 새로 지어진 그쵸? 이제 그런 곳이죠? 신축이고 한 6개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용산입니다. 용산인데 그러면은 왜 강남 살다가 용산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원래 대학원 때문에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대학원 졸업하고 원래 본가가 공덕이에요. 그래가지고 본가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덕 쪽을 알아보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살짝 용산 끝발에 있는 오피스텔로 좀 알아봤는데 바로 옆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마포 쪽보다 용산이 두 정거장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낌도 다르고 공덕은 조금 너무 직장인 위주라면 여기는 숙대입 쪽은 약간 대학가 느낌 나고 아. 남양 쪽은 조금 직장인 핫플 느낌 나고 아, 약간 신과 구가 다 있는 느낌? 동네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맛집들도 많은데 중간중간에는 여기 뒤에 막 카페들도 많고 아. 직업 특성상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가려면 서울역이랑 용산역이 사실 제일 좋잖아요. 아 KTX 근데 사실 강남 살 때는 SRT가 있긴 했는데 SRT는 종착역일 때가 별로 없어요. 아 KTX가 훨씬 네, 많아요? 네 훨씬 많아요. 서울역에 출발하는 게 매진됐다 그러면 용산역 거 타면 되고 아 그럼 아니, 통역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는? 네. 대학원에서는 어떤 거를 더 배웁니까? 순차 통역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듣고 내가 써서 언어를 치환해서 통역을 해드리는 게 있고 네네. 동시 통역이라고 하시는 게 이제 보통 하시는 들리자마자 바로 하는 되게 큰 네.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은 그쵸. 이거 끼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어가 나올 때는 영어로 들리고 영어가 나오고 있을 때는 한국어로 네네. 들리고 하는 게 이제 동시 통역. 그래서 이제 동시 통역과 그 순차 통역을 네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영어를 잘한다 한국어를 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완전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인데 사실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근처에서 네네. 굳이 신축을 들어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빌라도 보고 다른 오피스텔도 보고 했는데 처음 봤던 곳이 여기인데 한 달을 돌아서 발품을 팔고 돌아와도 여기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전국에서 오피스텔 분양 경쟁률 1위? 어 그래요? 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 내 안목이 좀 맞았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곳이다 해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관 꺾어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계단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방이 있고요 위에가 침실인 것 같은 맞아요. 일단은 그럼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여기가 밑에가 7평, 위에가 5평, 12평. 어쨌든 여기를 딱 선택하셨을 때 역시 이 집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일단 층고가 너무 높았고 딱 들어오자마자 나오는 이 층고가 좋았다? 바깥 뷰가 너무 예뻤는데 여기 앞에 이 펜던트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일단 복층 치고 위에가 되게 높아요. 아... 138cm? 월세 전세 몇몇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저는 전세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와, 맞춰보실 제가... 수 있어요? 세 장이었어도 오케이였다 이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세 장이에요. 딱 세 장? 네. 근데 그게 좀 싼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층을 먼저 봤었는데 그 층이 제가 다른 데 보던 사이에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2층을 들어왔는데 이 집주인분을 제가 너무 잘 만나서 집주인분이 원하시던 상이 있었어요. 임차인 상. 죄송해요.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여기 신축이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를 보고 저희 부모님이 진짜 엄청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셨고 네. 그래서 이사하던 날에 개인 계좌로 이사 축하 지원금 얼마 주셨습니까? 30만 원? 와 너무 많이 주셨네요? 그 블라인드도 다 설치해주시고 그냥 오, 일단 여기 현관입니다. 이것도 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열면은 제균기가 있어요. 이게 냄새도 탈취해주고 세균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래요. 신발 가게 같은 데 가면 그각도다. 맞아요. 그리고 LED 등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좀 묘하게 만족감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요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관 들어와서 꺽 꺾어서 들어가야지 이제 볼 수 있는 곳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들어가면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지금은 좀 아까 샤워를 해가지고 물기가 있는데 건식으로 그냥 사용을 해요. 근데 건식으로 쓰시기엔 너무 젖어있는데 지금?
머리 말리고 할 때 물이 많이 튀기는, 제가 물을 좀 많이 튀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손 씻을 때도 그렇고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은 다 말라 있거든요. 아,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말라 있으면 건식이다. 아, 그쵸?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미닫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요. 아, 요거군요? 맞아요. 근데 얘는 또 좋은 게 잠금장치. 아, 잠겼어요. 아, 그러네. 방음은 안 되지만 잠기긴 잠긴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이게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그 기능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편한가요? 완전 편해요. 그리고 앉았을 때 따뜻하고. 너무 신기한 게 샤워기가 얘를 누르면 물 나와요. 오! 좋죠? 가운데 저거 아니에요, 보통? 이게 이거랑 얘를 조절하는 거고, 이건 온도 조절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걸 눌러야 물이 나와. 오, 여기는 뭔가 좀 만족도가 높겠다. 그죠? 어떤 공간에 가도 아직도 너무 새롭고, 아~ 너무 좋고. 이 집에 일단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살 수 있으면 정말 4년도 그냥. 계속 살고 싶다. 계속 연장해서 살고 싶은.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방이 있으면 사실 여기를 침실로 쓰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일할 공간이 필요했고, 아~ 책상이 위에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사실 침대를 안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 분리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찍어볼까요? 네네. 가장 좋았던 거는 다 빌트인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 따로 구매할 필요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자레인지도 되고 오븐도 되고 이렇게 돌리면은 오븐 되고 그릴 되고 뭐 레인지 되고 발효도 되는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일단 여기 냉장고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꽉 차 있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네. 엄마가 수시로 반찬이나 김치는 갖다 주시는 거고. 왜 따로 나와서 사시는 거예요? 대학원 목적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일단 머리 다 큰 성인들은 나가라. 엄마는 조금 아쉬워하셨는데 아빠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엄마랑 그 생활 스타일이 안 맞아요. 엄마는 눈에 안 거슬리면 냅두는 스타일인데 저는 눈에 거슬리는 게 좀 많아가지고 밥 먹다가도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있으면은 일어나서 치워야 되는 스타일. 오히려 나가니까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로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몰코그램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뭐 코코넛 이거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케일이랑 샐러리랑 파인애플 이거랑 코코넛 워터까지 해서 갈아가지고 아침에 한 잔 마시면은 그게 엄청 포만감도 있고, 포만감도 오늘 아침에도 대신 먹었어요. 화장품 엄청 많아요. 잠깐만요. 다 이런 걸 넣어놓고 써야지 시원하고 썼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고. 여기도 이렇게 알로에 크림 이게 좋아요. 100% 알로에 젤인데 딱 뗐을 때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밑에가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사실 저는 냉동식품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사실 냉동실이 클 이유는 없었어요. 그나마 좀 먹는 거는 냉동새우? 필수 있어야 되고 차돌박이. 그럼 식사를 집에서 많이 해드시겠네요. 근데 사실 여기 와서는 안 했어요. 그 전에 2년 살 때는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바빠서 그냥 갔다가 들어오면은 치우고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처에 맛집이 진짜 많아요. 옛날 노포들이랑 아저씨들 아줌마들 많이 가시는 그런 데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가격도 엄청 싸고 오히려 가서 그냥 한 끼 먹고 오는 게 낫더라고요. 오른쪽 얘는 뭐예요, 그러면? 예. 아, 이게 상부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뭔가 되게 옷장처럼 돼 있구나, 지금. 맞아요. 나름 이쪽은 반찬 통이라던가 그릇 네. 식기류로 구성을 해봤고 밑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차 같은 거. 이제 여기가 싱크대 공간. 아, 근데 여기서 탁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설거지할 때 사실 기분 너무 좋아요. 아... 앞에가 다 보이니까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풍경이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밥 네. 먹을 때도 여기가 뚫려있긴 하지만 여기서 먹을 때가 더 많아요. 이 뷰를 보려고. 저는 이거 되게 추천해요. 이건 옛날 집부터도 쓰고 있던 건데 퐁퐁을 여기다가 리필용을 사서 계속 채우면서. 아, 얘랑 플라스틱도 얘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근데 얘는 뭐예요? 약간 행주거리 같은데 저는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일회용 수세미인데 더 위생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그때그때 한 장씩 뜯어서. 아, 이거는 감춰주세요.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뉴스를 아침에 듣고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얘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인풋 공부하기에 좋더라고요. 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통역하는 게 편합니까? 반대가 편합니까? 내용 따라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포멀한 통역 내용은 공부를 해가면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좀 캐주얼한 거 있잖아요. 최근 나갔던 통역인데 밥 먹는 식사 자리인데 갑자기 뭐 식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국어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사실 내가 한국
한국인이어도 식혀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데 물엿?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물엿?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이상한 영어로 조합해서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런 거랑 노란 거 다르듯이 아 재밌다. 네. 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위는 나름의 감성존. 그쵸 감성존. 위에는 제가 통역하면서 VIP분들한테 받았던 선물들 그 나라의 선물들이라서 어떻습니까? 업의 만족도랄까? 전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워낙 세상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 그런 업이 아니었으면 그냥 아마 집일 이랬을 텐데 오늘은 대전에서 부르네? 대구에서 부르네? 이러면은 가서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세팅도 네네. 있구나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보통 통역을 해드리는 분들이 높은 위치에 계시거나 이미 자신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통역 일을 하다 보면은 언어가 다르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회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스몰토크를 또 진행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사실 그런 언어적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순발력과 그런 면에서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서 네, 이건 그냥 부끄럽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가 뭔가요? 아, 여기는 제 최애 공간. 건조기와 세탁기. 근데 사이즈를 보니까 원래 들어가 있었던 친구들 같은데 맞아요. 원래 얘네도 다 옵션. 저는 건조기가 원래 그 전집은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이었는데 네. 얘가 진짜 삶의 질이 완전 수직 상승. 그래서 저도 딱 들어와서 대체 세탁기는 어디 있는 거지? 했는데 이게 딱 이런 비밀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주신 여기가 거실이라고 보시는 곳인데 여기서 보통 뭐 하시나요? 소파를 사서 여기 누워서 그냥 맨날 누워서 이렇게 봐요. 스탠바이미가 항상 네. 이 각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소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쵸. 이 스툴을 이렇게 발 뻗어서 보면은 아... 최고입니다. 여기 밑에 카페들이 많아요. 사실 사람들도 보여서 오늘 좀 사람 많네? 그럼 안 가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 줄 서 있네? 그러면은 아, 딴 데 가야겠다. 딴 데 가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아, 체크가 좋다. 돼요. 네. 그럼 평소처럼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아, 평소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어. 아 이렇게 해서? 가끔 심심한 밖에 보고. 아 근데 이 만족도가 너무 높겠다. 밑에 이거 혹시 뭡니까? 이렇게 위에는 공유기 딱 넣을 네네. 수 있게 칸이 되어 있고 밑에는 멀티탭.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리고 여기 나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럼요. 한 명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아니 근데 여기 진짜 7평의 공간에 모든 걸 다 넣어놨네요. 이 오피스텔이 이 타입이 제일 작은 타입이고 나머지는 더 큰 타입들이에요. 2룸, 3룸. 근데 좋은 게 1.5평 복층 룸은 다 이쪽 창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쪽이 보이게, 뷰가 보이도록. 그러니까 집이 답답하지가 않아서. 좋네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작업 공간. 맞아요. 여기는 이제 책들이고 여기는 네. 제가 필기할 때 쓰는 것들. 이게 통역사들 쓰는 노트예요. 줄이 그어져 있어야지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게 좋거든요. 근데 대각선으로 적는다고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라고 네. 이제 발화자가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I love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도식? 도표? 되게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또 이제 통역사 분들마다 각자의 노트 기호가 좀 다르기는 한데 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내용이 많을 땐 다 써요. 단어 그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I want나 I 네. like는 다 하트로 표시한다. 문장이 끝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다음 문장으로 시작한다. 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걸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근데 시리얼을 먹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 번 더 갔습니다. 아 다음부터는 우유를 락토프리인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 영어로.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조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바로 그냥 순차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석은 절대 아니고요. 크게 써야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 일반 노트로는 안 되고 이런 노트가 꼭 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빨리 넘겨야 되니까 얘를 좀 끝을 접어놔요 항상. 아 그래서 한 장씩 넘겨야 되니까? 왜냐면은 발화하시는 게 내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6페이지까지 넘어간 적도 있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 말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여기가 옷장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옷장이긴 한데 사실 웬만한 옷들은 다 위에다가 해놨고 여기는 그냥 겉옷과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만. 이런 것들도 그냥 원래 있었던? 그쵸. 원래는 제가 스타일러가 있었어요, 따로. 네. 근데 그 스타일러를 굳이 여기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있어서. 그건 동생 집에 주고 아... 얘도 다 빌트인으로
근데 이런 데는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가스 제외하고도 17? 17 정도? 네. 저렴하다고 볼 순 없다. 그쵸. 도시가스도 네. 한 5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만족하려면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낸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뭐? 여기는 침실, 여기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납장.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암막 커튼을 설치해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이다 이러면은 얘를 좀 이렇게 해놓고 자면은 햇빛 때문에 깨요. 주무실 때 필요한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놔야지 안 내려가는 것들. 얘네들도 사실은 찾아야 되는데 가끔 없으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다음에 이 가습기 최근에 샀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항상 틀어놓고 이게 냄새도 나고 좋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난방이에요. 여기 돼요. 아, 2층 난방이에요? 네.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밑에 난방 잘 안 켜고 네. 여기만 항상 켜놓는 게 어쨌든 자는 곳은 이 공간이니까 밑엔 살짝 쳐도 괜찮거든요. 그쵸, 그쵸. 뭔가 복층이 갖고 있는 그런 아쉬웠던 점들이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 보완이 된 느낌. 보완이 좀 많이 된 느낌? 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 투명한 유리를 지나가는 게 너무 재밌네요. 이게 무슨?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저는 여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아예 안 보여갖고 건식 세면대라고. 와, 이게 무슨. 아, 그런데 여기 밑에 또 타일도 다르네. 네.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썼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내가 와서 손을 씻을 일이 과연 있을까? 굳이 그러니까 아, 잘 나오네. 그럼 여기에 원래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오픈 수납장 같은 거 네네.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수납 한 개라도 뭐 진열장이라던가. 여기는 그러면은 네. 수건이 있나요? 아니요. 아, 여기는 이제 제 잠옷들. 잠옷? 여기는 바지 다 걸어놨고. 그리고 좋았던 게 열면은 아, 불이 나오는 불이 게 불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는 가을 겨울 옷들. 여기서 옷을 입기도 등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옷을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던져버리면은 던지고 밑에서 입는다? 던질 때 대신 조준을 좀 잘해야 돼요.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아, 수직으로 여기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아, 그래야지 또 바로 세탁기니까. 실은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여기서 나온 쓰레기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준 잘해서 던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떨어지잖아요. 혼자 산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거 진짜 못 견디고 무조건 나가서 사람이라도 봐야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혼자 산다는 거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을 정도로도 좋은 만족, 일이다. 만족하게 만든다? 집에 있는 게 조금 아쉽다면은 혼자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